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와, 여기는 낭도 맛집 같습니다. 여수는 365개의 보석 같은 섬들이 많이 있는데요. 네. 이 낭도 대교 지나고 나면 낭도 맛집인데, 우리 사장님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. 사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예. 낭도 포차입니다. 낭도 포차예요. 예. 여기는 서대의 무침, 또 문어숙회, 해물전, 손두부, 네. 갑오징어가 여기 있는데, 네. 그 중량에서 또 막걸리, 예. 낭도 막걸리죠. 네, 낭도 직접 막걸리입니다. 그래요. 네. 이거 낭도가 그 막걸리가 역사가 뭐 100년 된 막걸리도 있다면서요?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네. 오늘은 제가 이 파전을 지금 이렇게 시켜놨는데, 네네네. 주로 어떤 분들이 어떤 메뉴를 이렇게 뭐 드신가요? 아, 저희 낭도 포차의 주 메뉴는 네. 서대해 전문점입니다. 아, 서대해? 네. 그래서 서대해에 네. 밥을 이렇게 비벼 먹으면 네. 정말 맛있습니다. 아, 네네네. 그래요?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? 아, 전국에서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. 그래요? 예. 어... 뭐 서울서도 오시고 예. 부산서도 오시고 뭐 전라도 쪽에서 오시는데 네. 특히 여수분들 네. 여수분들이 낭도 포차 와서 서대 해물찜을 드시면 네. 정말 맛있다고 몇 번씩 오세요. 고맙습니다. 네. 여기는 낭도 맛집 낭도 주쌤 막걸리입니다. 고맙습니다. 조옥성 박사TV 예, 사랑해 주십시오. (웃음) 네, 사장님 반갑습니다. 네.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낭도 맛집에 서대의 무침 먹고 네. 이런 해물전을 먹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식사는 문어라면과 해물라면을 먹는데 궁금한 네. 게 있어요. 네. 낭도 젖센 막걸리가 무슨 말인가요? 이게? 아, 이게 네. 이제 그 100년 된 네. 그 막걸리 제조장에서 네. 주조를 하는 막걸리인데요. 네. 이 낭도 마을에 이 샘이 있습니다. 샘. 예, 샘이 있는데 낭도의 어머니들이 예. 애를 낳고 젖이 잘 안 나올 때 그 샘물을 먹으면 아. 젖이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예. 그 우물이 젖샘 유래가 젖샘으로 유래가 돼서 예. 젖샘 막걸리라는 예. 유래가 생기게 됐습니다. 여수 낭도 젖샘 막걸리 최고 고맙습니다.